하신 공연팀에서는 부부팀도 두 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부끼리 이렇게 멋지게 또 노년을 보내고 계신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보기 좋고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일주면에서 이렇게 이번 지역 공연팀이 우리 주민들이 함께하는 팀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사물놀이팀부터 해서 오케스트라, 노래교실, 기타교실, 난타,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웰빙 댄스팀, 그리고 밴드팀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밴드팀 기대가 됩니다. 13명, 13인조로 이루어진 밴드팀. 자, 드럼도 있고요, 색소폰도 있고요. 자, 다른 악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밴드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밴드 이름은 일죽밴드인데요, 강원도 아리랑과 또 안동역에서란 곡을 또 여러분께 멋진 하모니로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 또 여성분이 또 드럼을 치시네요, 박력있게. 자, 그럼 여러분의 역시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죽 밴드였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4민조로 이루어진 브라스 밴드의 멋진 공연을 보셨습니다. 예,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불기 힘든데, 또 이렇게 폐활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이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면서 저도 뭔가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막 열정이 막 솟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